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원브랜드 디테일링 세 번째 편을 준비를 했어요. 기존에는 이제 한국의 좀 역사를 같이 함께 했던 이제 불수원과 글로스브로의 스토리를 이어갔다면 오늘은 미국 브랜드를 준비를 했어요. 디테일링 역사 하면 또 미국이 빠질 수가 없는데 그 미국에서 나온 브랜드 터틀럭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터틀럭스의 시작은 1930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 중 하나예요. 이름부터가 터틀럭스예요. 그리고 이 마크를 보면은 거북이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들이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침대로 만든 나무? 나무로 만든 침대, 나무로 만든 의자, 나무로 만든 책상 거의 모든 게 나무로 만들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들이 삭다 보니까 이제 나무 위에다가 코팅을 할 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나무에만 왁스 코팅을 해주던 것을 이 자동차에 바르기 시작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시점에 만들어진 게 바로 터틀 왁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에 왁스를 발라봤을 때 이 표면이 굉장히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면서 이게 거북이 등껍질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게 그때 당시에도 나처럼 리뷰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정말 이게 딱딱해진다 표면이 하면서 이 브랜드의 이름을 터틀 왁스로 짓게 됩니다. 이렇게 이 브랜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앞서 소개해드린 이 내용처럼 코팅에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세정제도 물론 좋지만 미국에서는 이 광빨을 내기 위한 이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왁스 코팅제 브랜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내가 세정제보다는 왁스 코팅제를 좀 더 중요시해야 한다, 뭐 비딩 슈팅 이런 것보다는 내구성을 더 중요시한다, 혹은 광도로도 중요시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브랜드 소개가 될 거예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차량을 세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흰차, 그 다음 검정차, 그 다음 이제 좀 색깔이 있는 이 빨간 색깔 차량까지 전부 다 준비를 했고 오늘은 고체 악스도 바를 거고 이렇게 에멀전 타입도 바를 거고 물악스도 바를 거예요. 그래서 탈지를 전부 다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클렌징까지 다 돌려놔서 지금 도면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다. 왁스 코팅이 올라가기에 아주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놨다. 근래 이제 터틀럭스 옛날 아이템들이 있지만은 요즘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래핀이 들어간 코팅제들로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가장 신제품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 녀석들이 요즘 바라고 있는 그런 방향이나 또 성향을 좀 보기가 쉽겠죠. 터틀럭스의 광도는 확실히 제가 알고 있지만은 광을 굉장히 잘 올려줘요. 그래서 흰 차에도 충분히 마음의 광 그 이상으로 눈의 광을 볼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판당 두 번 정도를 좀 권장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옛날 왁스 냄새 난다. 뭔가 이게 휘발성도 아니고 멋도 아니면서 뭔가 쾌쾌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곰팡이 냄새랄까? 생각보다 터틀왁스 이 녀석들은 지금 제가 물왁스를 작업하면서 이제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잔사를 생각보다 주의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사가 생각보다 잘 남아요. 근데 카티바 예전에 만들어진 스토리를 제가 설명해드리다 보면은 그런 게 있었죠. 작업성이 어려우면 보다 내구성이 더 강하다. 보통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 녀석이 딱 그렇습니다. 내구성에 약간 몰빵되어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 지금 작업할 때도 살짝 뻑뻑함이 많이 느껴지고 물처럼 매끄럽게 펴발라지는 것보다 뚝뚝 끊기는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일로 한번 만져볼래?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왁스가 발린 면이야. 이 상태로 문질러봐. 슬립감이 나나 안 나나? 살짝 그치? 있다 정도. 근데 이거 뒤집어서 해봐. 코팅제 제형이 확실히 좀 끈적한 느낌이에요. 느낌이 뭐 물왁스지만 끈적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한 면으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아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끊기는 느낌? 저거 안 발린 거 아니야? 이런데 특히 안 발린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을 굉장히 잘 나타내줘요. 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 보여드릴까? 뭔가 검은색이 튀어나오긴 하네요. 그래핀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진짜? 자, 트렁크 기준으로도 이렇게 작업을 해놔야 되는데 확실히 바르자마자 바로 팍 쨍해집니다. 그러니까 터틀럭스 특유의 느낌은 진짜 이 원래의 본 색깔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흰색이면 더 진한 흰색으로 변해주고 빨간색이면 더 진한 빨간색으로 변해주고 검정색이면 더 묵직함보다는
확실히 그 본연의 색감을 확 올려주고 아크릴틱한 광도를 마지막에 탁 남겨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다 좀 많이 분사를 보면 이런 점 보여? 먼지같이 여기 자꾸 검은색이 묻어나오는 거? 이게 블랙 전용 왁스가 아니란 말이죠. 검은 색깔 점들이 검은 색깔 점들이 같이 나와요. 그렇죠. 이 옆면으로 뿌려볼까요? 여기 검정 색깔 잡히나 보세요. 이렇게 여기 검정 색깔 보이세요? 먼지같이 뭐가 다 같이 달라붙는 거? 얘를 좀 많이 뿌리면 누래지는 거 보이죠?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지금 엄청 많이 뿌렸지만 이 부분들 보세요. 이 얼룩들이나 이 잔사를 남기는 테를 보세요. 이게 얇게 뿌려도 터틀왁스는 되게 많이 나타나요. 사용감이 굉장히 좀 안 좋기는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버핑을 해줘야 되고 꼭 2차 버핑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코팅제입니다. 그래서 터틀왁스를 작업할 때는 뭐 이런 버핑 타월도 납작한 것도 이제 펴발리는 게 좋지만은 잔사를 없앨 수 있는 이런 털 버핑 타월이 필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분기들을 잘 머금어 주거든요. 이런 타월들은 뭐 지금 제가 많이 뿌려서 그렇지만 일단은 그 잔사들을 계속 끌고 다녀요. 그래서 코팅제 성능마다, 제형마다 혹은 작업성마다 타월의 선택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로 좀 걷어내주면서 없애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이 작업성이 좀 힘든 만큼 습식 작업도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오늘은 건식으로만 작업을 할게요. 사실상 습건식이 동시에 되는 왁스예요 해도 그걸 습식으로 쓰시는 분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잘 사용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뭔가 제 성능이 안 나올 것 같은 그 찝찝함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더라고요. 얘는 원래 에멀전 타입이 가야 되는데 한 두 번 정도만 뿌렸다 가정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얼룩들이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끌려요. 코팅제들이 이렇게 당겼을 때 끌려오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초보자분들이 작업했을 때는 아 진짜 이거 작업성 어려워서 못 쓰겠어 할 정도고 그래도 나는 좀 세차를 해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어렵긴 한데 못 지울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터틀왁스 상세 페이지 있어요. 제품을 이제 구매하려고 그 아이템을 딱 누르면 밑에 이제 어떻게 사용하세요, 우리 제품은 뭐 지속력이 몇 개월 갑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형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속력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도 좀 내용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알람 영상에서 이제 많이 좀 못 보셨을 거예요. 한동안 액체형 왁스입니다. 이렇게 로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왁스, 로션 타입, 그 다음 고체 타입으로 갈 건데 이 녀석도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를 어플리케이드 이렇게 짜는 거예요. 고체 왁스처럼 막 얘도 근데 같은 색깔이다. 약간 바로 이 색입니다. 이 색이 물로 변하면 저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지? 얘를 이렇게 짜주고 전체를 그냥 고체 왁스처럼 톡톡톡톡 발라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펴 발라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새알람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런 타입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광도가 고치학수 못지않게 잘 나오면서 작업성은 또 고치학수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주 사용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저도 처음 써봐요. 잘 봐봐. 아까 먼저 콕 찍어놨던 부분인데 끊겨요. 확실히 양을 좀 경화가 되고 있는 듯한. 그지. 콕콕콕콕 찍으면 안 되겠다. 이 라인을 끌고 올라 해도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다. 아, 확실히 지랄 맞아. 저쪽부터 바로 걷어내 볼게요. 확실히 날씨가 건조해서 빨리 굳는 느낌이 난다. 물기를 살짝 묻혀서 1차적으로 걷어내 준다. 진짜 광활한을 끝내주지 않아 이거? 작살납니다. 진짜 작살나 이거. 진짜 광이 진짜 광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고치학스 상위 버전들 있잖아요. 카나우 50% 이상 들어가는 그런 고치학스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요. 그 이상의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그 슬립감도 장갑을 꼈는데도 느껴져요. 카드 있나요? 카드? 제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슬립감 예술 예술 예술. 그러면은 10점이에요. 10점. 광 10점, 슬립감 10점. 이 정도 넘을 수 있는 제품 몇 없습니다. 두 개 동시에 가진 제품. 저 벤츠는 끝났나요? 아 예. 다? 예. 그렇게 빨리 끝났다고? 예. 에이. 누가 했는데? 나야 나. 야 근데 진짜 색감이 진짜 이거는 신차 같지 않아요? 이 느낌? 와. 그리고 이 차량에 수월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눈으로 보는 수월도 있었는데 확실히 가려주는 효과도 납니다. 뭐 이걸 수월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이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자글자글합니다를 보여줘요. 확실히
제가 웨닥스를 만들면서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요즘 코팅제들은 특히 우리나라 너무 뭐랄까 광이라는 그 개념을 사라져 버리고 어느 순간 그냥 비딩만 이쁘게 나오면 좋은 코팅제라는 그런 인식이랑 미트질을 했을 때 그 버틴다는 그런 인식들이 좀 그게 좋은 코팅제가 돼버리는 뭔가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세차를 하는 이유, 화장을 하는 이유는 보호 목적이 당연히 첫 번째겠지만 사실 이 광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차가 더러워요. 한 달 동안 세차 안 해서. 근데 비딩은 이뻐. 그럼 좋아하실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광을 보고서 좀 야 하고 남들이 좀 인정해주는 것도 와 니 차 무슨 뭐 광택 냈냐? 뭐 이런 정도로 좀 그 광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국내에서 좀 홍보를 하는 그런 코팅제들은 뭔가 이 광에 대한 매력은 솔직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옛날부터 고치약스를 좀 즐겨 바르시고 내가 좀 광에 대해서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코팅제들이 얼마나 재미가 없어졌는지는 아실 텐데 확실히 이 녀석은 광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에멀전 타입들은 꼭 저런 어플리케이터 없이 타월에 여러분들이 요만큼 짜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저거 너 바르나 이걸 너 바르나 자 이렇게 해서 좀 물을 많이 뿌려보자. 살짝 한 이 정도? 너무 많이 뿌렸나? 이 상태에서 오래볼게요. 물을 좀 많이 했을 때는 물 묻으니까 잘 닦이는 것 같은데 물을 많이 뿌리니까 좀 작업하기 쉽다. 그래도 저 강동규 저거 재섭지 않냐 저거? 야, 아 들렸어 미안 이게 다 들려요. 아. 바로 한 1m 뒤에서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아 미안해. 그 신입사원한테 그거 한다는 소리가 그 재섭지 않 그래도 새알람 대표인데 내가 야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뻑뻑거리는 거 없이 물을 확실히 많이 쏘니까 슬릭감이 바로 일어나는 느낌 나서 작업성이 좀 느낌이 좋네. 좋았어네. 예급부터는 느껴지지만은 웨닥스가 형 광 좋아요. 웨닥스 더하기 광부스터가 좋아요. 얘가 좋아하면 얘가 더 좋아요. 인정. 인정. 좋은 건 좋다고 해야지 솔직히. 얘는 그래도 좀 냄새가 그래도 얘가 그래도 뭘 하려고 했네. 아 그러네. 약간 과일 향인데. 아 어디서 많이 맡은 냄새 내가 한번 맡아보세요. 마이쮸 아 새콤달콤. 딸기맛 포도맛. 정확했어. 한치의 오차 없이 새콤달콤 포도맛입니다. 이 녀석이 좀 굳어 있는데 고체약수도 이렇게 좀 살살 녹여주는 거예요. 전체. 발림은 얘가 제일 낫다. 저 세 가지 중에 일단 기분 좋은 작업성을 가졌다. 어, 향 퍼진다. 좀 그래도 향은 좋다. 한 번 찍어가지고 이게 한 판은 다 못 발라. 그러니까 이 넓은 면을 바르기에는 이게 보면 계속 끊기는 부분이 보이죠? 약간 내려오다 보면 끊기는 느낌들이 계속 나요. 자, 좋아요. 딱히 사용 방법이 나와있진 않아요. 그냥 뿌옇게 뜨면 그냥 없애라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판 바르고 한 1대에서 3분 정도 있다가 그냥 바로바로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작업성이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에 와 얘도 진짜 와 이게 진짜 찐이다. 이거 물로 한번 닦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해봐. 그거 해봐. 뭐 진짜 장난 이거 새 타월이거든요? 아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 그치 가압을 주게 되지. 타월이 힘들어요. 와 얜 진짜 힘들다. 아 씨 왜 하다 말아. 약간 떼비끼듯이 벗겨. 오 약간 그 느낌. 떼비끼. 어, 근데 진짜 작업성 최악입니다. 최악. 이게 요즘 우리나라 코팅제들이 워낙 좋아지고 고체약수도 워낙 쉽게 나오니까 이 라인을 보면요. 지금 이쪽에서 딱 라인을 보잖아요. 본댄하고 여기하고 다른 게 보여질 정도로 광선은 진짜 끝내주게 나와줘요. 요즘 진짜 코팅제에서 보기 드문 가루날림도 나와요. 이게 이런 데 끌어오면은 이렇게 똥들이 남는 거고요. 하얀 똥들. 이렇게 여기 이 라인들. 네. 아 저기 또 한다. 야 아무나 못해 이거. 내가 보기엔 진짜 웬만한 베테랑 디테일러 분들이나 하실 줄 아시지 이거는 아니 뭐 일반인이 해서 이렇게 닦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얼룩 보는 거며 각도 따라 얼룩이 계속 남는 거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충 이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정도거든요. 이게 그냥 막 뻑뻑 닦은 다음에 대충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맞는 말이겠지만 하지만 보면서 가줘야 돼요. 보면서 이거는 간만에 진짜 어려운 거 잡아내.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 왜 많이 뻑뻑해서?
이것도 지금 새 타월이에요. 뻑뻑한 수준이. 광은 예술인데 진짜 슬릭한 광 지금 나타나는 거는 진짜. 이야, 이야, 이게 진짜. 보자. 지리긴 한다 진짜 광은 진짜 진짜 지리긴 한다. 광에 확실히 진심이에요 얘네. 타이어 전체 발라볼게요. 특히 이제 이 스프레이 타입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하면 좋지만 이게 직접 분사는 여기서 보면 되게 시원시원해 보이잖아요. 막상 이렇게 뿌려주면은 좀 온도방지 없이 좀 다 튑니다. 나름 가까이 분사를 해도 휠에도 묻고 이제 도자면에도 가끔씩 튀고. 그래서 스프레이 타입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지는 않아요. 이런 영상처럼 뚜껑 지형들이 좀 편하게 좀 쓰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스프레이 타입을 그렇게 선호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광은 진짜 참 진심이에요 얘네 정말. 그리고 상세 페이지상 봤을 때 이 녀석은 유성입니다. 벤츠도 발라볼까? 특히 요즘 차들이 이제 타이어가 굉장히 얇아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 뿌리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흐르는 게 보이죠? 그래? 그래서 이런 게 뿌리자니 AC 이러면은 차라리 내가 그걸 쓰지 하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타이어에도 이렇게 끼고 보여요 여기? 진심이야 진심. 그 장면보다는 또 이쪽에서 뿌려주면 또 예술이라고. 이 검은 차 느낌의 타이어 드레싱을 발라놓고 쫙 이 느낌을 보면 아 이게 터트락스 브랜드의 느낌이구나 하는 코팅의 진심인 브랜드. 자, 터트락스의 원래 그 디자인이에요. 이게 녹색이에요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감성이 있다. 요즘 어떻게 보면은 아 너무 옛날 세척품같이 생기지 않았어 하는 느낌을 확실히 좀 주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건 이제 최신형 그래핀인데 이건 이제 원래 터틀럭스의 특유의 디자인. 좀 소비 수준이 높아진 한국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진짜 못생겼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의 가격은 22,000원이에요 와 진짜 이건 똥냄새다. 이건 뭐냐? 아, 오, 이거 맡아봐. 진짜 약간 네 인중 냄새? 좀 익숙하겠다, 아 모르겠구나. 너는 다른 사람이 맡아봐야지 알겠구나. 이거 약간 그 은행 냄새 좀 비슷하다. 진짜 똥 같은 냄새 나요, 진짜로. 진짜로. 어이씨, 이거 뭐야? 이게 제형이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꿀처럼 떨어집니다. 이제 좋을 것 같긴 해. 여기 타월에다 뿌려서 보여 엿 같은 거. 발음 조심해야 돼요. 엿 같지 않나요? 아 이게 꾸덕하니까 색감을 잘 올려줄 수밖에 없겠다 또. 색감 하나는 확실히 진하게 하나 올려주는 거는 진짜 극강의 색감 차를 보여줍니다 정말로. 색감 하나는 잘 올려준다. 진짜 광의 진심이다. 광의 코팅이 진심인 브랜드라고 정말. 뭐 당장 그래도 뭐 지금 당장 말랐지만 묻어나오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먹는다 진짜. 맨손으로 하면 좀 매기는 데는 할걸 그래도. 얘 진짜로 타이어에 바르는 게 더 간지일 것 같아. 좀 많이 발라서. 원래 타이어도 고무니까. 근데 얘가 더 느낌이 확실해진다. 근데 이게 실내에다 바르기에는 조금 점성이 부담스러울 정도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솔직히 좀 오래가. 단순 유성보다도 이게 좀 꾸덕한 것들이 잘 달라붙어 있는 거고 이게. 여기도 한번 발라보고 말까? 아이고. 진짜 제가 아니고 왜 보건제인지 알겠네. 보건제는 이름이 보건제로 돼 있어요. 야, 씨. 이거 괜찮네. 자, 부탁해요. 저거 봐. 저거 싸가지 없는 거죠. 부탁하는 사람 태도야, 저게? 보였습니까, 여러분들?
본성이에요, 지금 본성.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 욕하는 거, 편집, 무편집 보면 7시간 나온다고. 저런 사람입니다, 강동규라는 사람이. 아니, 자꾸, 그, 제가 언제요? 확, 그냥 얼굴에다가. 에이, 왜, 봐, 찍어, 찍어, 빨리 찍어! 터트락스의 코팅제 라인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여드렸는데, 자, 세정제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세정제를 좀 뒤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터트락스의 세정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게 영 손이 다칠 않게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카샴푸로 예를 들어도 일단 양은 미국처럼 진짜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왁스앤워시앤 카샴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라인들이 있다 보니까는 세정제 라인들이 좀 구데기예요. 아, 구데기라고 하면 좀 뭐한가? 좀 터틀의 세정 라인업은 굉장히 미비하다? 약하다? 코팅에만 너무 몰빵되어 있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휠앤타이어 쪽이랑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철분 제거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궁금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원래 금색은 아니죠? 아니야, 이거 저기 원래 금색이라니. 이 여성분들 차 갖고 오기가 참 좋아. 우선은 철분 제거제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이 녀석의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생각보다 비싸죠? 근데 폼 타입인가 보다. 오우. 아, 이 차량에서 이렇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요. 아, 오랜만에 봐, 이런 정도. 와. 어우, 살짝 전율이 올랐어, 나 지금. 오, 철분 반응 좋네요. 와, 그래도 세정력, 세정력 고티하다. 우와, 미쳤다. 우와. 맛있다, 이거. 오, 진짜 맛있다. 좋은데, 세정이. 야, 이런데 한번 왔다 갔다 해도 잘 없어집니다. 얘 철분 제거제 냄새는 좋다, 진짜. 아, 가까이 맡은 똥냄새인데, 이게 막 거부감 있는 철분 제거제 냄새는 아니에요. 일반 철분 제거제들 보면은 아주 독한 파마약이 냄새였다면, 얘는 그냥 미용실에서 맡아도 괜찮은, 역하지 않잖아요, 미용실에서 맡으면. 그런 정도의 냄새?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녀석은 이 녀석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셀프 세차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마프라이 휠앤타이어나 이제 뭐 국내에서도 휠앤타이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가 과거에는 굉장히 원조였습니다. 좀 형이에요, 형. 거의 한국에서 들어왔던 휠앤타이어 하면은 당시에는 터트락스 휠타가 최강이었다.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얘를 사용해 볼게요. 갈변도 얘는 사실 굉장히 좋아요. 진짜. 이거는 써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당시에 이렇게 거품 타입으로 쫙쫙 달라붙어주는 그런 휠앤타이어도 없을 뿐더러 세정력도 좋았지만 얘 둘 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인기가 많았던 제품입니다. 얘를 사용은 또 효과가, 와,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테일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아이템이었지, 이거는. 어우, 그냥 아유. 터트락스에선 쓸게 이 두 개가 가장 쓸만할 것 같다.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헹궈볼게요. 원래 이 색인 거지? 전문가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딱 속이기 좋은 느낌. 아, 좋습니다. 깔끔히 돼요.
야, 근데 진짜 확실히 오늘 세트장에 손님들이 금요일이라 굉장히 많은데 진짜 유독 빛납니다. 그치? 터트라스 바르는 진짜 유독 다른 테를 냈나니까? 뭔가 딱 신차 출고하면서 딱 탁송 내린 그 느낌 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돼가시나요? 아, 너 이거 왜 아니야? 너무 힘들어요. 어디 다 됐나요? 이게 쭉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 누가 본내만 하고 갔다고 해가지고 아... 작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네. 맞아, 방송하러 가셨어? 맞아,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예. 말을 왜 걸었어? 일단은 타이어도 마찬가지, 도장비도 마찬가지 작업을 전부 다 해놓고 너도 붙어야 될 것 같아. 세차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작업을 다 해놓고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3일 정도를 경화를 시키면서 그동안에 이 광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왜 터트럭스의 광도가 이렇게 멋있다고 하는 건지 그 광도 영상을 멋지게 한번 잡아드리고, 3일 뒤에는 경화된 도장면 위에 물을 써봤을 때 어떤지, 내구성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총평을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브랜드 디테일링 이거, 아 이거 브랜드 한번 잘못 걸리면 끝장나네 진짜. 빨리 와, 얘 이리 빨리 와. 말할 게 아직 20분 정도 더 남았어. 그렇게 전달할 게 많아. 여기 올 때쯤 끝날 것 같아. 태어남 영상이 확실히 목요일, 일요일 올라가다가 지금 일요일만 올라가잖아요. 시간을 좀 더 쏟아서 자꾸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이게 뭐 직원들도 많아지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요일도 다시 올라가게끔 퀄리티도 올리면서 영상 양도 늘리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 됐나요? 이리 와. 오라고! 아, 확실히 이게 좀 터틀왁스의 느낌이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터틀왁스의 비딩 시팅은 약간 이 물왁스에 좀 가까웠어요. 물을 쏴봤을 때 아 이게 비딩이 역시나 뭐 그렇게까지 이쁘진 않고 뭔가 비딩을 만들려고 노력한 느낌만 나지 확실히 시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느낌이었고, 카샴푸지를 해보고 난 뒤에는 조금의 데미지를 입긴 입더라고요. 확실히 아 이게 비딩층은 날아가고 시팅은 좀 더 빨라진, 그러니까 당연히 세차를 했으니까 표면이 매끄러워졌으니 물들을 좀 더 이쁘게 잘 튕겨내줬겠죠. 그래서 비딩보다는 사실 슈팅에 좀 초점이 맞아떨어지구나 하는 그런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물왁스는 솔직히 좀 못쓰겠다. 굳이 이제 비딩 슈팅을 좋아하니까 광도만 보기에는 광은 좋습니다만은 작업성이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굳이 이 작업성이 이 비딩?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이 이제 비딩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왁스는 조금 아 했는데, 두 번째 로션 에멀전 타입을 바르고 난 차량에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유리막 코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정도로 비딩은 엄청 이쁘게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었던 터틀왁스의 비딩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옆면같이 수직면에서는 물 방울들이 그냥 물 방울만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 오랜만에 봤습니다. 전에 일본 가서 찍었던 스파샨이라는 왁스가 있었잖아요. 클래식 왁스라고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1등인 고치 왁스를 하나 뽑았는데 그 왁스처럼 묻고서 그냥 그 비딩 하나만 똑똑 떨어지는 느낌이 여기서도 났어요. 그래서 좀 최상위권에 속하는 비딩이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멀전을 세차를 해봤을 때 데미지를 하나도 입지 않았습니다. 물왁스의 느낌처럼 비딩은 좀 죽겠지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히려 더 비딩 슈팅이 더 매끄럽게 나와줬어요. 비딩도 훨씬 이쁘게 나와줬고요. 옆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끄럽게 더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에멀전 타입이어도 요즘에는 물왁스를 더 잘 만들거든요. 내구성이 강하게. 근데 에멀전에서 이 정도를 버틴다고? 그리고 링크 현상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낸다고 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진짜 유리막 코팅보다 나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치왁스. 에멀전에서 봤던 비딩 슈팅이 워낙 이뻤는지 몰라도 이 녀석을 뿌리고 난 뒤에 좀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에멀전이 요만큼 잘 나와주니까 고치약스도 잘 나오겠지 했는데 뭐 이쁘게 잘 나옵니다. 뿌렸을 때도 잘 나오고 미트질을 했을 때도 데미지를 입는 거를 보이지가
알아요. 그리고 확실히 고체학스에서의 쉐팅력은 정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고체학스는 옆면에 이렇게 물 덩어리로 뿌렸을 때는 진짜 빨랐습니다. 그 물덩어리 떨어지는 게요. 이렇게 빠른 게 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특히 유럽 계열이나 이제 미국 계열 코팅제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물이 뭉쳐서 떨어지긴 하나 좀 느려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천천히 전부 다 끌고 가는 느낌인데 얘는 뭉치는 즉시 그 무게감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표면에 좀 못 붙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네요. 근데 이제 작업성을 좀 생각해보면은 이 고체학스랑 에멀전 비딩시팅이 더 그래서 뭐가 더 좋았어요 하면은 처음 보신 분들한테 이거 한번 구별해봐 어떤 게 더 좋아 하면은 구분 못할 정도로 일단은 둘 다 잘 나와줘요. 근데 작업성 면에서 봤을 때는 고체학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물을 묻혀서 닦아낼 수가 없는 타입이었고 에멀전 같은 경우에는 젖은 타월로 그래도 좀 요령 있게 닦아내면은 그래도 중상급자분들은 그래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겠거니 라고 쉽게까지는 아니고 따라할 수는 있겠다 정도거든요. 작업성이. 근데 고체학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얼룩도 좀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날 작업을 하고서 야외 자연광에서도 아 몇 번을 아 이게 여기도 묻었구나 하면서 닦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작업성을 봤을 때는 차라리 에멀전이 좀 더 낫다. 전체적으로 이전에 나왔던 터트락스의 시렌샤인이라는 아이템들도 있어요. 그때부터 터트락스의 좀 코팅제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던 이번 그리핀은 좀 완성체가 나온 느낌이 확실히 나줍니다. 일단 비딩시팅 봤을 때는 한 탑10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많이 놀랐어. 솔직히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차 세대를 세차를 하는 동안 드라잉을 미리 좀 해놨어요. 이거 광을 안 잊어먹습니다. 광을 세차를 해놓으면 당연히 그 이렇게 좀 깔끔해지는 느낌은 있지만은 이거는 좀 달라요. 확실히 광을 안 잃어버린 느낌이 있고 드라잉 할 때 그 슬립감도 확실히 좀 잘 살아 있어 줍니다. 특히 세차 한 번에 확실히 광을 딱 잃어버리고 그냥 깔끔한 느낌이지 아 뭔가 피막감이 다 날아가는 느낌인데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터트럭스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지금 얘도 드라잉 하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왜 뭐해 저거. 오늘 저 하얀색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지만은 지금 이 콜로라도하고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소나기를 살짝 한번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세차장에 가져왔을 때 이렇게 오염물들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거뭇거뭇한 이제 모랄게인 같은 것도 좀 있었고 물때도 좀 남아 있었는데 살짝 멀리서만 봐주면은 그 광을 하나도 안 잃어버린 느낌이 나요. 좀 뭐랄까 피막감을 가지고 있는데 가까이 가니까 물때가 있었네 할 정도로 대로 좀 거꾸로 느껴지는 정도의 광도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한 번 정도 비 맞은 거 가지고선 그 광을 잃어버리는 탁함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비딩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뭐 비딩이 막 송글송글 아주 따다다닥 잘 맺혀 있는 건 아니고요. 물을 쏘면 그래도 그냥 잘 챙겨내주는 정도로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쪽도 뭐 비딩 시팅이 이쁘다. 당연히 비딩이 도장면만큼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방어성이 좀 진심이구나 하는 느낌이 나줍니다. 특히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뿌렸던 검정색 스프레이 타이어 드레싱이 아니라 플라스틱 전용 트림 코팅제 있잖아요. 그 녀석을 발라줬어요. 걔가 물건이더라고요. 타이어 드레싱보다는 걔가 훨씬 낫습니다. 얘가 물건이더라고. 자, 드라이기 타워주세요. 자, 그래서 드라잉할 때의 느낌도 그냥 굉장히 좋았어요. 싹싹. 그리고 이 광 보이세요, 진짜로? 원래 터트락스를 제가 써봤어서 이제 물론 그 선입견을 가지고 쓰면 안 되겠지만은 좀 터트락스에 대한 좀 안 좋은 일들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걸 좀 머리에 끼고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촬영할 때는 비딩시팅이 좀 안 좋은데 광도만 뭐 좋은 분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마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한국 코리아 그러니까 터트락스에서 드리고 나서 누군가가 관리를 안 해요. 홍보도 안 하고 여러분들 뭐 SNS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어디든 터트락스 광고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다니까 많이? 그러니까 내버려 둔 상태예요. 터트락스 코리아 같은 데서 이제 맡아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알 리가 없다. 그래서 영상 앞서 말씀드리기에 미국에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좀 전통이 있는 왁스 브랜드 중 하나예요. 근데도 우리나라에는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좀 참 한국에 들어와서 관리자가 잘못해서 망한 브랜드? 뭐 지금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딱히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닐 수도 있지만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본 적이 이걸 홍보한다거나 이게 왜 좋다고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 방법이 이야기가 좀 잘 나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또 혹은 뭐 유튜버들한테 뭐 광고 의뢰가 간 것도 저는 잘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런 터트락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만 딱 봤을 때는 이게 전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참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도 미국의 유튜버분들이 리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영
유튜버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좀 인기가 있는 거를 나도 리뷰를 해봐야 이거 나 궁금했어 하고 들어올 텐데 웬 이름도 없는 혹은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는 아이템을 리뷰한다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아, 보질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참 좋은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잊혀져 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왁스 코팅제들 라인업도 보면은 또 이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뭐 이거보다 더한 것들도 많으니까. 또 가성비라고 보긴 뭐하고. 근데 이 가격대로 충분히 딱 보고서 이런 내구성, 작업성만 딱 걷어내고 보면 또 이 가격에 이만큼 나와주는 게 있나 싶기도 할 정도로 또 괜찮은데, 아 작업은 진짜 좀 힘들긴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초보자분들은 하지 마세요. 좀 사고 납니다, 사고. 동규님 이거 어떻게 지워요? 라는 질문들이 다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터트락스라는 브랜드를 좀 왜 새 차를 잘 아시는 이게 유통사 대표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정식 수입을 해서 좀 뭔가 이 터트락스에 대한 문화나 스토리도 좀 알려주면서 아이템들이 한국에 계속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래도 이 가격 정도면은 뭐 고치약 72,000원 뭐 이거보다 더한 거 많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도 72,000원 넘어가는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특히 작업성만 걷어내고 봤을 때는 비싸고 보기도 좀 애매한데 이 정도 유리막처럼 고치약사 나와준다고? 라고 보기도 좀 괜찮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해외에 있는 터트락스 라인업들도 한국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좀 궁금해지기 시작이래요. 분명히 뭐 어려운 것만 있을 건 아닐 테니까. 한줄평으로 보면은 한국 와서 실패한 비운의 브랜드다. 실패한? 이게 맞을까? 아마 미국에서만큼 어마어마한 인지도를 한국에서는 뿜어내지 못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의만큼 아마 어마어마한 매출력을 한국에서는 정말 못 뽑아내고 있을 거예요. 이제 가을에는 보통 구름들이 굉장히 이쁘게 뜨고 맑아요. 그나마 한국 사계절 중에 좀 맑거든요. 이럴 때쯤 터트락스의 광고를 한번 느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락스 빼고, 고착스 빼고, 에멀전만 추천. 아, 에멀전. 얘가 에멀전이구나. 얘만 추천. 다른 거는 했다가 저를 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터트락스의 나머지 라인업들도 있고, 뭐 블랙 전용 이제 왁스도 있고, 옛날에 라인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은 터트락스가 어떤 브랜드야 하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한국에는 많은 정보가 없으니 구글링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맑은 날에, 내구성이 좀 중요시한 날에, 혹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겨울에는 진눈깨비 맞고 눈 맞으면 차 색감을 빨리빨리 잃어버려요. 엄청 더러워져요. 그리고 내구성이 정말 중요할 때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거든요. 그때쯤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내 차량에 잘 맞는, 혹은 보호 목적으로 해서도 잘 맞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브랜드 디테일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브랜드를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ight, it's too hard for me to say now if the rays of hope will shine again someday, and if I might be spared as the tempest starts to swell. At this point, it's just too dark to tell. Was the stars guiding me to God's shores now? Was the devil set me drifting once more? Will these clouds ever lift and the map again reveal? At this point, it's just too dark to tell if these green-eyed blues would lighten up.